꽤 많이. 자루가 있어야 되는데. 한 달 전에 심은 논입니다. 한 달 전에 심은 논. 바닥이 맨 작년에 집, 그리고 홈이 이 물에 생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들깨 모종인가 봅니다. 들깨. 한 달 전에 모를 심을 때는 한 대 또는 두 대 정도로 심었는데 이렇게 벌써 많이 번졌어요. 가지를 굉장히 많이 쳤네요. 놀랍습니다. 아마 더 번질 것 같아요. 이 바닥에는 작년 묵은 집 또는 홈일 때 이런 것들이 쓰러져 있고요. 한 달째 이렇게 컸습니다. 여기는 모가 그렇게 크질 않아서 유기농 모를 얻어다가 심었고요. 이쪽 끝에는 이댁에서 몇판에서 자란 이 자연농묘인데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호밀. 옥수수, 여기는 양파, 여기 저희가 처음 왔을 때 네. 하나도 없었어요. 뭐가? 광고들배기. 네, 그래서 제가 외부에서 씨앗을 열린 그루를 갖다가 털었어 이렇게. 아, 했더니 지금은 뭐 아주 뭐 엄청난. 이 광고들배기 참 맛있대요. 예, 네, 이거 뭐 맛있어요. 그래서 올 봄 내내 광고들배기. 저희 보는 게 다 광고들배기예요. 이 완전히 야생화된. 아니 이거 원래 야생이죠. 예. 재배를 안 하죠. 이게 저거. 뭐 참외? 참외. 예. 참외. 참외 이렇게 자라. 참외. 열리기 시작했는데. 참외 요거는 심은 거예요? 심었죠. 예. 네. 근데 여기 이제 열리기 시작하잖아요. 와, 맞습니다. 예. 호밀. 호밀을 저리 따내고 쓰러뜨려서 거기다가 예. 깨를 심을 거예요. 아, 오이 많이 따먹었는데. 아, 저기 오이는. 물조리기로 물을 줘야 돼요. 담을 때. 걔가 안 죽은 것만 해도 기적이네. 아, 아직 계신 건가요? 모든 게 다 정책하네. 응. 아니, 이제, 먹을 만큼은 달리죠. 100개 정도. 그래도, 이렇게 4시 왔다가 100개 달리니까 열받잖아요. 이렇게 많이 달려.
일부는 봄이 봄이 좋아. 봄이 좋아. 이삭을 따고 난 뒤에는 발로 밟아서 쓰러뜨린 홈이 아, 갈게요. 예? 아니에요. 아, 그럴게. 이제 뭐,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에요. 부지런히 와서 뭐 할 게 없나 본 것 같아요. 오늘 밟아서 쓰러뜨리고 여기다가 들기를 심을 거예요. 호밀 수확입니다. 왜 그걸 치시는 거예요? 아, 이제 풀이 있잖아요. 예. 풀이 그 지금 덩굴성 그 들콩하고 한삼 덩굴이 주로 있는데 끊어줘서 이게 그냥 두면 이제 그냥 사니까 예. 끊어서 예. 다음 작물인 들깨의 초기에 방해가 안 되도록 아. 그냥 대충 끊어주고 심고 그 뒤에 자라는 거는 그때 가서 여기에 들깨가 어느 정도 큽니까? 들깨도 저희 키만 크죠.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저도 다른 데서 봤는데, 네. 해리머니에서 봤는데, 이렇게 커요. 네. 그럼 뭐 어디나 그렇죠. 예. 네. 근데 그 깻잎이 아주 굉장히 좋대요. 그렇죠. 쉬운 농사가 들깨고, 네. 또 이 호밀 뒤에는 심을 게 바탕치가 나요. 들깨하고. 아, 들깨. 녹두. 녹두.
뚜. 바짝 물르는 바로 이제 이제 가을 여름 되면 김장 배추무 심고 당근 정도 심을 수 있는데 저희는 여기 아, 이 들깨를 수확하고 난 뒤에 이제 김장 배추가 가능해요? 그렇죠. 그 김장 배추는 8월에서 9월 초까지 아.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근데 들깨가 몇 개월 여기 아, 들깨 뒤에 안 되죠. 예, 안 되죠. 예. 하면은 들깨를 심거나 좀 쉬어 있다가 8월 달에 배추나 무 아. 뭐 갓 이런 걸 심을 수가 있고. 네. 저기 지금 호밀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호밀은 두 가지 용이에요. 하나는 이제 그 씨앗용. 아, 씨앗용하고 하나는 식교. 그리고 씨앗은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풋거름용으로 쓰고. 아, 거름용으로. 이무장이 안 돼서 아. 예, 예. 거름용으로 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이렇게 다시 우리는 식용을 하기 때문에 아. 식용용 씨앗으로 쓰기도 하고. 식용은 어떻게 드십니까? 우리는 주로 이제 두 가지로 하는데요. 하나는 이게 그 타작을 하면 예. 현미 상태, 현 호맥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바로 예. 그 되면 정미가 필요 없이 예. 이제 통 호미를 먹을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수확이 아주 간단한 셈이죠. 아, 통미를 드십니까? 예, 그래서 예. 저희는 작곡의 하나로. 아, 작곡으로 반드시 밥에 아, 좋겠다. 통미를 넣어 먹고, 그리고 이제 제분을 하면 네. 가루로 만든 뒤에는 뭐 저희는 아직 제빵 기술이 없어서 쿠키 정도를 만들어 먹는데. 쿠키, 예, 하고 그렇죠. 국수. 근데 뭐 이제 제가 이제 알아본 바로는 이제 호미를 주식으로 쓰는 나라도 있을 만큼 예. 이제 그 호밀의 세계도 크고 넓더라고요. 주로 그런 나라에는 이제 제빵을 통해서 빵으로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는 뭐 차파티니 하는 방식의 발효 없이 구워 먹는 그런 여러 가지 식문화가 세상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저희도 처음 먹 이제 호밀에 주목한 게 불과 몇 년 안 돼요. 그동안에는 풋거름만 생각했는데 마치 식용으로도 매우 가치 있고 또 하나는 재배가 워낙 쉬워서 특히 아. 이 친환경을 생각하는 다른 점에서는 매우 고마운 귀한 작물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도 내년 작물을 9월 말에 10월 초 중순 심게 되는데 그때는 재배 면적을 좀 늘릴까 그리고 아울러 이제 제빵 기술도 배우고 이용법을 좀 아는 게 호밀을 재배할 때 꼭 필요하지 않나. 아. 이런 재배가 쉽군요. 네, 뭐 그 어떤 곡물보다 네? 곡물 중에 뭐 최고죠. 세 개는 안 갖고 두 개만 갖고 왔는데. 후를 뿌리면 되는 건데 후를 뿌리는 거 후를 뿌리 후를 아, 뿌려 아, 후를 뿌린다 뿌려 놓으면 예. 절로 발아가 되는 거 아, 그게 뭐 땅을 갈고 그런 이제 경운이 된 밭에 뭐야. 뿌린다는 의미가 아니고 풀이 이렇게 우거진 상태에 뿌려도 그러니까 그거를 이 곡식으로 수확해서 먹기도 하고 또 비료로 그렇죠. 예. 비료로도 활용이 되고 여태까지는 한국에 주로 이제 비료, 거름으로, 풋거름으로 사람들이 심었는데 저희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식용하면서 차츰 호밀의 세계를 알게 되고 아 이거야말로 또 그 주걱으로 써도 좋지 않나. 근데 모밀같이 국수로 뽑아도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요리법은 제가 공부가 적은데 아마 이제 제가 아는 바로는 이제 북유럽 쪽에서 러시아 지역에서는 호밀을 주걱으로 쓴대요. 지난번에 그러셨죠. 러시아에서도 이 호밀을 예. 주걱으로 쓴다고. 그래서 이제 벼처럼 물론 맛있지만 재배가 힘든 그래서 나를 바꿈으로써 나의 입을 바꿈으로써 주걱으로 예를 들면
호미를 주걱으로 삼는다면 이건 전혀 다른 그 세계가 세계가 열린다. 그렇지 않나는 그게 봐서 지난번부터 다들 매우 거기에 공감해서 아니 지금 뭐 재배도 쉽고 네. 수확량은 어떨까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일 양간을 조사했는데 이제 인터넷상으로 라이목이라고 일본어로 있는데 한국에서도 호밀로 검색한 바로는 수확량에 관한 정보가 없었어요. 이제 대부분 밀과 비슷하기 때문에 밀 수확량에 관해서는 많이 이제 자료가 있는데 평균 300평에 시바르에 평균 잡아 400에서 500평 제가 어릴 때 고향에서 그 기억을 들으면은 이 호밀이라는 것이 호밀이 거의 좀 척박한 땅 모래땅 그 모래사장 옆에 든덕이 있는데 거기에 쭉 이 호밀이 굉장히 학교 다니면서 지나가면서 보니까 굉장히 그 키 큰 호밀이 있었거든요. 예, 저도 그동안 경험으로 보면 아주 척박한 땅에서도 또 전혀 돌보지 않은 땅에서도 잘 자라는 아주 야생성이 강한 그러니까 척박하고 또 돌봐주지 않아도 되고 땅 갈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아주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장목이네. 지금 경운이 문제된다고 할 경우 그 이유에서 인류가 이제 함께할 장목으로는 더없이 맞는 그런 귀한 장목이 아닐까. 좋습니다. 최선의 아주 중요한 그 재밌는 실험을 하시네. 네. 네. 그래서 그 올해부터 더 여러 사람들이 함께 호미를 주걱으로 나는 목표 아래. 근데 저렇게 되면요. 기계만 있으면은 제가 지금 일일이 손으로 따잖아요. 근데 저거를 트랙터 기계로 한번 싹 지나가면서 이렇게 수확할 수 있겠다. 대규모 농가에는 이제 컴바인을 써서 이렇게 뭐 몇만 평씩. 아이고, 몇만 평씩 지금 컴바인 수확으로 한다는 뭐 선선해 버리죠. 할 수 있다는 저건 대단한 건데. 아니, 실제 여러 군데서 하고 있죠. 일테면은 보리 밀을 그렇게 하고 있군요. 나도 평생으로 판매하신 분들은 삶에서 행복해진 것은 않죠. 수학하고 지구학 연동된 수학을 운영하고 저희 먹을 거 호미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호미를 수확하고 난 뒤에는 그것을 다시 밟아서 눕혀가지고 여기다가 들깨를 심는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는 고들빼기가 이렇게 컸어요. 산고들빼기 개인적으로 소소한 삶을 즐기는 거가 되게 필요하잖아요. 소중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개인이 또 시골에서 하는 그런 생계의 문제와 되게 안타깝죠. 그리쳐야 되고 한다고? 시골에서는 조정문을 갖고 왔기 때문에 긴장하고 그렇답니다. 특별히 그래서 그런 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부끄럽습니다. 고민하시는데 오세미님도 뭐 어쨌든 현대의 수준에서는 작은 집을 생각하시면 맞아. 맹아리 그 말이에요. 나는 한 번도 안 들어.
풀이 있으면 다른 그 생태계가 살아가지고 지치고 보는 그래서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좋은 게 아니었구나. 암들이 됐구나. 네. 암수리 네. 어. 아이고. 네네. 또 오늘 유난히 늦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세 번째 호밀밭. 이 호밀을 이삭을 수확을 하고 난 뒤에 밟아서 쓰러뜨려서 여기다가 들깨를 심으려고요. 이 호밀을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 이 안쪽으로 열매를 끊고요. 그리고 쓰러뜨려서 눕혀서 그 거기에다가 네, 들깨를 심을 거예요. 여기 있고 이쪽에 있고. 뿌리를 끊어버리는군요. 예. 이 쑥과 같은 반년생 초, 숙군초라라는 이름의 유해를 끊어도 뿌리에 다시 나는 풀들은 뽑아서 뽑고 나머지는 끊어주고. 끊어주고. 이게 포인트예요. 그게 다 처음이자 끝이야. 그것만 지켜서 하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양의 이제 풀들이 덮이니까 이제 다음 작물들이 매우 풍요로움 속에서 이게 시작을 굉장히 비옥하겠는데요. 네. 네. 이게 다 거름이 되니까 네. 양분이 되죠. 이게 뭐 다만 이곳에서 풀을 두고 가꾸고 전 작물을 돌려주는 것만 해도 이게 두툼하게 이런 식으로 하면 가정에서 한 100평, 200평 정도 가지고도 정말 충분하겠어요. 뭐 많은 부분 네. 충분하게 네. 가능하죠. 그래서 사실은 요즘 도시농업을 얘기하는데 도시농업은 규모가 작잖아요. 네. 특히 그곳에서는 이 간단한 농기고 그리고 만 있으면 되는 그래서 농자재가 필요 없는 뭐 무슨 퇴비 비료 이게 일체 필요 없고 근데 여기는 뭐 삽도 필요 없겠어요. 네, 그러니까 삽이 필요 없어. 오히려 도시농업이 이 자연농에 눈 뜨면 네. 매우 이제 신비롭고 즐겁고 건강한 보다 그런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아직 제가 알기엔 도시농업이 전국에 많이 있지만 자연농에 세계를 모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도시농업이야말로 아니
간단하게 쉽잖아요. 그냥 뭐 비료 뿌리고 농약 뿌리고 그러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없이도 이렇게 아주 건강한 식재료를 생산할 수 있는 적은 평수에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도시농업의 한 전형이겠어요. 뭐 작은 규모의 그 지구의 신비를 맛볼 수 있고 또 그 일단은 비료 농약이 이렇게 쉬운 세계가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 보면은 뭘 써야 할지 예. 이거 고민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예 그게 없으니까 이제 그런 정도 어려움 정도 이상일지도 모르지만 자연농의 세계를 이해하는 그런 공부가 필요하지만 그래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실제의 방법 몇 가지만 익히면 뭐 10평이든 20평이든 혹은 5평이든 아주 그 전혀 다른 세계를 맛볼 수 있는 게 이 방식이죠. 자연농의 세계. 오늘 나는 지구학교 프로그램 중에서 오늘이 이제 풀백이잖아요. 풀백인데요. 풀백이 그냥 베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최 선생의 그 글을 읽어보니까, 야, 오늘 정말 가서 꼭 저 눈여겨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예? 왜 이렇게, 왜 우리가 풀을 베고, 또 덜어는 저 이 잡초를 베지 않고 남겨두는 줄, 예? 어떤 줄은 베고 어떤 줄은 이 그대로 남겨놓고 근데 그것이 벌레로 하여금 주먹을 다른 데로 돌리게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기도 하고 예. 실제적으로 그래서 병충해가 적기도 하고 네네. 거길 넘어서서 사실 이제 소위 벌레라는 병충해의 세계도 또한 우리만큼 이 지구에서는 귀하다는 것에 맞아요. 철학적 이해 위해서의 이제 그런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결과로 이제 여기에는 이제 병충해가 거의 없고 아예 없다고는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있는 속에서 아 어느 정도 뭐 공유해야지 어떻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건강한 공기와 땅과 함께 살 수 있는 게 그러한 나만큼 소위 이제 파리도. 예. 모기도 예. 또 나아가서 병충해로 일러지는 많은 벌레도 사실은 귀한 귀해서 큰 하나에서 보면 나와 동급이라는 거죠. 그런 이유에서 이 여기에 논밭은 그런 생각 위해서 보고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그 위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를 찾고 실천해보고 벌레들, 잡초들, 그리고 우리 작물들 다 나누어서 먹고 함께 살자. 그렇죠. 백일홍. 아, 이쁘죠? 나비들이. 백일홍. 어우, 신기하게 알고 와서. 한 500cm 30cm 한 번에 한꺼번에 그지? 한 번에 그 힘 빼지 중간 때 받았다 500cm 정도로 이렇게 내드려주고요 오늘 여기 이제 들깨 심을 들어요 아주 심을 가을에는 또 따로 심는 거 같아 그쵸 근데 우리 점심 먹고 이거 여기에서 얘기하고 하고 아침에 좀 이따 내려가면